자, 2부 방송입니다. 2부 방송.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으로 일단 오늘이 또 초복이거든요. 초복이라 가지고 삼계탕이 아니고 닭백숙을 준비했고 닭 네 마리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케이 향이 균유다 또아 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요 사진 있잖아요. 요거를 캡처해놨는데, 아 이게 아닌데? 요거를 캡처해놨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의 두 분 표정이셨어요. 방송 끝나고 나서의 두 분의 표정이셨는데, 아니 많이 화가 나신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 제가 자세하게 본인 표정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세하게. 아 우짜님 고맙습니다. 아유 우짜님 감사합니다. 이 본인의 표정이거든요. 왜 이러신 거예요? 네? 왜 이러신 거예요? 아 원래 BJ들 방송 끝나면 현자 타임 오잖아요. 아아 네 그거예요 그거. 근데 오빠 그거 알아요? 저희 이제 시작인데. 예예 예, 저희 뭐 그 본인 방금 오셨잖아요. 아 저는 방송할 때마다 기분을 그렇게 느껴서. 아 그렇구나. 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오늘 먹방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둘이 왜 싸웠는지 얘기를 하면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 밥을 먹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아, 밥을 먹으면서 하죠 그러니까. 아, 네. 밥을 먹으면서 잘 먹겠습니다. 네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초복인데 닭 드시고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뭐 공방 아니? 아니 공방 때는 저렇게 잘해. 사람이랑 얘기해. 아니 같이 공방 몇 번 했는데 공방 때는 멘트 하나만 치더니 갑자기 공방 개인만의 공방처럼 해. 우리 손 닦으실 분이신가요? 나 손 씻고 왔어요 방금. 손 닦으실 분. 유튜브 여러분 나 손 씻고 왔어. 그냥 형은 네, 씻고 와서 닦어. 네. 아 씻고 왔다. 형은 안 씻은 것처럼 보이니까. 맞죠. 근데 기윤아 형이 왔으니까 또 기윤아 형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몇 개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도 공방 열심히 하시나요 형님? 아, 요새 공방 열심히 하죠. 근데 예전에 원래 한때 공방을 앞으로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을 때가 있었잖아요. 아, 잘 풀어가지고. 운영자님이랑. 혹시 마녀다 사건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혹시 그. 그 마녀다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예, 예. 혹시 제가 그 형님 초대 한번 해서 합방 했어 이미. 아 진짜? 그리고 나 그분 옷가게도 가고 오 선물도 거기서 사주고 많이 했어. 그래서 잘 풀었어. 근데 아직까지 그 분이야? 아니 둘이 친구잖아. 어? 둘이 친구잖아. 아 친구긴 하지. 그래 나이 동갑이지. 근데 원래 친구 중에 어려운 친구도 있잖아. 그치. 아, 제가 또 병구 형님이랑 친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고 그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좋아야 응? 이거 붙이고 저 플라스틱 만져. 플라스틱 왜? 저거 죽만 이거 안 먹는다고? 응. 닭 안 먹어서. 닭 안 좋아해 이제. 아 그렇구나. 또 몰랐네. 초복이라 준비한 건데.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맛있다. 이거 좋아한다. 소금 여기 있다. 근데 원래 연인들이 밥 먹으면 이렇게 각자 챙겨주고 그러는데 닭 안 먹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아 나 원래 챙겨주는데 오늘은 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왜? 도아야! 응? 이게 방송이지! 오빠 밥 아까 안 먹었다 그랬나? 밥 안 먹었는데 얘 카미야 그 향이 체할 것 같으니까 소화제 하나 준비해놔라. 근데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대본이지 하는데 대본 아닌데요?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카톡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유다 형이랑. 아 그건 안 보여드릴게요. 예. 아니. 아 보여줘도 돼. 난 카톡 뭐 딴 거 보여줘도 돼. 보여줘도 돼. 별 얘기 없고 그냥 미안하다고. 뭐다 진짜 미안하고 통화하고 뭐. 아 혹시 제 표정 때문에 술 막히신다고 하신 건가요? 죄송해요. 그런 거 없는데. 아 근데 지금 본인 표정 때문에 방송이 개꿀잼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아닌데? 아니 그런 거 없는데? 와 시작하자마자 만분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요?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만분 진짜. 이렇게 다 거짓말 같냐 이래서. 아니 진짜 근데. 너 뭐야 홈쇼핑이야? 진짜인데? 아 형 도화를 잘 모르네. 도화 어떤 애인지 알아? 알고 싶지 않아. 아 맞아?
아, 제일 고맙습니다. 내가 만약 얘를 알면 이런 걸 다 이해해줘야 되잖아. 아, 그치. 너무 싫다. 그냥 싫은 거 싫다 계속 그럴래. 도안은 어떤 애냐면. 아니, 얘기하지 말라니까. 도안은 어떤 애냐면요. 예. 방송이 70명 보면, 아, 방송 제목. 아, 방송하기 싫다. 짜증난다. 100명 보면 좀 약간 행복한. 200명 보면 완전 행복한 방송의 제목. 아니, 시청자 수의 텐션이 좀 달라지는구나. 엄청 달라. 내가 아는 BJ 중에 제일 커, 그게. 엄청 달라, 진짜. 오히려 형, 막, 봉준이 이런 애들은 신경 별로 안 쓰잖아. 어, 그래서 맨날 갬방할 때마다 텐션 바닥이구나. 어, 맞아. 맞아, 맞아. 뭐니, 너 어그로 끌면 잘 보잖아. 응. 어, 오빠 안녕. 생선학과에 감사합니다. 내가 도화 진짜 삐진대. 뭐가? 어? 도화님 삐진대. 아, 아, 이런 말 하면? 응. 그럼 BJ를 그만두던가. 아! 어, 맞지. 아, 장난이 도와서 하는 거 알고. 아, 장난인 거 알죠. 오빠, 그렇게 치면은, 그런 논리면, 어. 연애를 그만하든가. 아! 아, 그 정도야? 그래서 네가 그만하나? 아, 뭐래! 미나, 어? 한 마디 말해줄게. 어. 니 아가리로 오빠한테 절대 안 됐어. 아, 진짜? 어. 이 형 뭐 철구랑도 비비나 아가리인데. 아, 진짜? 아니야, 나 도와 좋아해. 함부로 놀리는 아가리네? 아,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난 유대양한테 존나 고마운 게 유대양이 나는 별로 공격 안 하더라고. 존나 고마워. 케이는 공격하면 이제 뒷글이 돼서 안 하죠. 아, 뒷글이 있다는 게 형님. 그럼 한번 공격 한번 해보세요. 아니, 공격하면 나중에 또 갑자기 전화로 인연 끊자 그럴 거 봐. 아, 안 그러죠 형님. 아니 형 진짜 한번 얘기해봐. 뭐 내 방송에 요즘 문제점 같은 거 있어? 아, 요새 보라 쪽에서 네가 최고지. 아, 아이고. 아, 근데 진짜로 근데 맞잖아요. 데이터적으로나 뭐로나. 그건 깔 게 없지. 근데 그게 다 이렇게 남똥 받아 먹어서 그런 거니까. 알아, 개똥벌레 새끼야. 근데 오빠 똥 받아 먹으면 힘들어. 그래서 약해진 거야? 개똥벌레 새끼. 아니, 근데 막말로 그렇게 따지면 형님은 뭐, 항엔터 똥밭이 아닙니까? 아이, 실수하네. 내가 항엔터 살렸잖아, 이번에 스타로. 아니, 스타로 살렸는 건 살렸는데 너무 이용해 먹으시는 것 같은데. 야, 이용해 먹은 적 한치 하나도 없어. 나 억울해, 진짜. 너 씨발 진짜 입만 갤러니? 아니, 근데 제가 어제 우연찮게 Y 구슬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우다는 뭔데 스타 쪽에 자꾸 나대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근데 케이야, 이게 이유가 나왔어. 내가 너를 왜 안 건드린 줄 알아? 왜? 너는 그냥 행동하는 인방결로야. 아아아 맞아? 아. 그리고 최근에 요 강남에 말하는 인방결로 한 명 이상했더라고. 어, 그치. 말하는 인방결로. 네 행동하는 인방결로. 맞아. 맞아. 그래서. 아, 막 근데 말하는 인방결로 얘기하지 마. 왜? 뭐 너 불편하지까지? 말하는 인방결로가 연보야? 어. 인형. 아, 그래? 그럼 최근형이겠니? 인방계를 상처받은 아이 중에 한 명이야. 아, 그래? 근데 어. 다 받지, 상처는. 그렇지. 도화가 좀 진지해서 그래. 나 근데 진지한 애가 좋아. 오. 누구처럼 가볍지 않은 진지한 사람이 좋다. 그렇지, 난 니처럼 가벼운 사람 별로 안 좋아하지. 나 맞아? 어, 나 맞아? 아니야, 향이는 엄청 진지해. 아, 진짜? 응. 밥 먹는 것도 존나 진지하게 해가지고 방송 중인데 한마디도 안 하고 진짜. 아, 내가 여기서 뭐라고 치고 나가노? 아니, 뭐, 그걸 편하게 방송이니까 해. 아, 지금 밥만 먹으면 끝나. 왜냐면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 멘트 치기 힘들고 하면 그냥 각각 논현공 있지 않냐? 아, 그럼 너는 거기 가서 이거 들고 가. 아, 근데 형 지금 삐진 거. 상처받은 거. 향이는 진짜 진지해. 아, 왜? 절에서 절에서 지금 진지한 거야. 아, 그래? 응. 그러니까 아이고. 뭔가 삐졌어. 야, 도화야. 응? 밖에 사이다 하나만 들고 온나? 여기 있는데. 아니, 사이다 하나만 들고 와. 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 아, 너 내가 사가지고. 아, 안 갔대. 사이다, 그런 거 원래 내 맛있게 짬짜리 존나 잘해. 아, 맞아? 어, 나 군대 때는 무조건 사이다 콜라 내가 다 챙겼어. 알겠어. 어우씨, 눈치 개. 봉준이가 코카콜라 가져오라 내가 무조건 뛰어가잖아. 그래? 어. 맛있다. 아, 와, 그녀의 첫 마디. 맛있다. 숨이 턱턱 막히네, 진짜. 여기 산소 부족한 것 같은데. 아, 근데 너 실제로 가까이 오면 진짜 콘치랑 똑같이 생겼나? 이쁘네. 근데 이쁘다. 콘치랑 닮아. 어, 예뻐. 어, 가까이서 처음 봤나, 우리가? 응. 근데 오빠 가까이서 보니까 멀리서 본 게 낫다. 장난이에요. 아, 장난이에요. 근데 진짜 드럽게 못 치네. 어, 도화만의 세계가 있어. 아, 그치.
아 웃기지 않아? 웃겼지 않아요? 여러분? 웃겼어 웃겼어. 아니 계속 내 눈치 보지 마 오빠야. 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나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냥 방송하고 있는데 왜 그래?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보고 있지. 야 너는 지금 어떤 BJ인지 알아? 그냥 카메라가 찍어주는 BJ야.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맛있네. 이거 맛있어. 맛있어. 유자형 그러면 좀 요즘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 그 뭐야 항엔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 게임 쪽에서. 그래서 스타를 좀 약간 정령했는데 혹시 다음 게임으로 또 생각하는 게임이 있는지. 다음 게임을 내가 세 달 전부터 안 됐거든. 항엔터 스타를 끝나자마자 두 달 전부터. 근데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려니까 기존 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반발이 심해가지고. 아. 왜 힘들어 요새. 근데 오. 막상 항엔터 내부에서는 다음 게임 넘어가자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뭔가 자꾸 그 팬들이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해. 그러면 그 게임들이 뭐뭐가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놓은 건 오버워치랑 그다음 롤이랑. 형 오버워치 너무 도전 아니? 아니 근데 스타일도 똑같이 그랬어? 아 스타는 그래도 기존의 스타 팬들이 아프리카에 많으니까 살아. 근데 롤이 좀 유력해 지금은. 난 롤이 괜찮은 것 같아. 롤이 좀 유력해. 오버워치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듣기로는 뭐 한순간에 망한 게임이고 거기는 핵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형이 다시 살리긴 좀. 근데 오버워치는 같이 하면 이제 성태랑 같이 건들겠지 만약에 할 거면. 힘의 적단이랑. 오. 굳이 스타처럼 항엔터가 상엔터 혼자만 스타 할 필요 없지 오버워치로 가면 같이 건들면 되는데 지금 이제 생각 속에는 뭐 롤이 괜찮지 않나 이 생각하지. 그럼 롤 쪽에 형이 또 친한 BJ가 있나? 뭐 어차피 섭외는 네가 도와주면 되니까. 뭐 나 롤 쪽에 뭐 아는 애 있으니까. 근데 항엔터 누구 있어요? 너야. 네? 화장실 가는 길에 네이버 검색해보면 안 될까? 그 너 여기서 다 설명해줘야 되나? 아 전 진짜 몰라서. 아 몰라서? 항엔터가 인원이 진짜 많은데. 롤에? 아 롤은 아니야. 로이죠? 맞지? 캬 있잖아 형. 헉. 그게 뭔데? 그냥 오빠가 만든 엔터예요? 어. 어 게임하는 BJ들끼리. 아 진짜? 캬가 방송적으로 욕심이 커. 내가 소개시켜줄게. 캬 그, 뭐 그 응? 석현이. 그래 석현님 말하는 거지? 어. 아니 나 롤 해서 롤 방송만 봤었거. 그녀의 두 번째 말 석현이. 아니 걔 이럴 건 그냥 둘이 보내 우리들이 방송하자. 나 농담하지 숨막혀 뒤질 것 같거든. 아 그 빨리 먹으려고 나 지금. 나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많이 먹 아니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야 시청자분들 읍읍거리지 마세요. 맞아요. 예 그거를 스토리텔링으로 해가지고 김윤이랑 또 어떠한 방송을 할지 모르는데 시청자분들 일단 보시기도 전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김윤 오빠가 왜 이렇게 화가 단단히 나 있는 것 같지? 나? 응. 화 안 났어? 아 지금 누가 봐도 형이 좀 화났어. 어 화났어. 얘가 눈치 보고 있고. 그니까 우리가 봤을 땐 지금 행복하게 미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봤을 땐 거의 지금 창이가 형한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야. 아니야. 근데 눈 안 마주쳐? 나? 어. 보고 있잖아 카메라로. 아 형이 지금 카메라로? 카메라 향해만 보고 있어. 아 화면으로. 어. 향아 너는 혹시 어디 보고 있어? 채팅. 어 그치 소통이 중요하니까. 아 저 안 삐졌는데 안 빡쳤어요. 한계로 핑클락까지 감사합니다. 전전이가 아 전전이 없다고 뭐라 한다. 아 전전이 안 켰어요. 키까? 아 키 키인데 시간 좀 걸려가지고. 니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해야 된다. 죄송한데 그 전전이요 그 전자향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싸웠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야, 보통 여자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남자가 아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그럼 진짜 이딴 또 가만히 있다. 아니야. 서로 보는 시선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 이걸로 향이 때리는 줄 알았네. 아 뭐 향이를 왜 때려? 아 장난쳤는데 재미없는 거예요? 어 존나게. 너 방금 농담 아니라. 진짜
내가 약간 능력 있는 연예인이고 너 만약에 신이 몇지 다시는 안 불러. 아니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너는 김이다랑 방송에서 절대 못 볼 것 같은데. 와 농담 아니라 도화를 살리려면 내가 공방 텐션까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래서 같이 한번 같이 배그 한 적 있거든. 어. 같이 배그 했는데 한 20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나갔어. 오빠가 아, 나 무슨 생각이냐 배그 하는데 진짜 공방하는 줄 알았어. 저 헛소리 존나 오잖아 지금. 저 헛소리 정도가 아니라 그 나 진짜 개가 짖는 줄 알았어. 아니 이거 상처 받는 거 아니지 이걸로? 아니 안 받아요. 그냥 오빠 안 볼 사이인데요. 아이고 아이고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빨리 먹을게 형들 좀. 아니 오빠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 아 왜냐면 나도 이 얘기가 궁금해. 어 나도 둘의 얘기가 궁금해가지고 빨리 처먹어야 되겠다. 아니 근데 너 살쪘는데 그만 먹으면 안 되냐? 뚱뚱이 새끼야. 아 왜 그래 고채근 오빠한테. 개군. 진짜 이제 가로수길에서 캐군이 간다면 진짜 누가 최군인지 모르겠다. 와 저 새끼 진짜 바탕화면 저렇게 뻔뻔하게 저걸로 해놓은 거 봐. 더러운 새끼. 아니 진짜 바탕화면 아이돌이에요. 아니 형님 근데 제가 아무리 살이 쪘어도 형이랑 비교하는 거 좀. 괜찮아 나는 못생겨서 어차피 얼굴 공격해도 난 타격 안 받아. 아 그래요? 어. 아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님. 양심 같은 거 없는데? 그래서 BJ 하잖아. 근데 향인 아까 그러던데. 뭐? 기윤유다랑 K 누가 더 잘생겼냐? 기윤유다. 라고. 안 싸운 적 있구나. 사이다 먹을래? 그럴 줄 알았다. 사이다 안 먹는 거 모르나? 모른다. 진짜 모른다. 드세요. 왜 그래요? 먼저 말해준 적 있나? 나 이 방송 어디서 온 것 같은데? 남순 K 장현. 어 방금 잡았다. 뭐야 그거 잘. 아 니가 이런 거 한 번씩 터지네. 어 잘하네. 일장만 해라. 저 이것만 먹고 그만 먹고 얘기할게요. 예 형도 죄송해요. 아 뭔 얘기를 해. 그만 먹는 얘기를 얼마나 하는 거야. 요것만 먹는 거야. 아, 네, 요것만 요거. 뭐. 배고파. 저 척질한 말이에요. 지랄하네. 척질. 저렇게 뚱뚱해져가지고 척기. 누가 봐도 15 5개 이상 먹었는데. 저... 그때 별풍선을 80만 개 먹은 게 아니라 80개를 쳐먹었는데 그 사이에. 뭐라 빨리 오빠야. 아니야. 똑같네. 아니, 진, 형님. 어. 죄송한 정말 척기라서 제가. 아, 아, 그래.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오빠 덩치에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 진짜다. 야, 근데 진짜 케이가 저거 먹으니까 돼지 죽 같다. 오빠 근데 적당히 하세요. 어? 적당히 하세요. 네가 노잼인거든요. 미안한데 네가 그거 판단을 레벨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레벨도 높진 않아. 어? 아, 맞지? 아. 맞지? 맞지? 어? 맞지. 그러고 보니까 한 명 빼고 다 팝이네. 아 그런 사람 오빠 왜 그런데. 아, 내가 여자 BJ 중에 유일하게 팝이 무새가 있었어. 팝이 따고 싶다고. 형이 그리고... 형 근데 이제 포기했대. 내가 물어봤거든. 너 근데 친구의 목표를 그렇게 짓밟아도 돼? 아니 형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 형은 팝이 이제 진짜 안 딸 거고 하니까. 아 이제 아예 그냥 생각이 없다 그냥. 생각이 없어졌다 이러던데. 내가 향이한테 그랬었거든요. 향이가 팝이 따고 싶다 그럴 때 좋은 한마디 해줬어. 응. 그냥 남자 빚이랑 우결해라. 아니거든? 오빠가 이랬거든? 내가 이 애청자 수를 봐라 이랬거든? 뭔 우결을 하라고 해! 아니 우결도 하라 그랬었어요 형들 맞죠? 아니 그리고 오빠 우결을 해서 누가 팝을 따는데? 그래 우결해가지고 팝 그래 니는 그래, 그때 우결할 때 팝이었지 이미. 난 훨씬 전에 팝이었지. 그래, 나 팝이었다. 오빠보다 훨씬 전에 팝이 땄어요. 죄송하지만 이 형은 나보다 늦게 땄어. 그래 미안해 방송 얼마 했는데? 저 5년 했어요. 저 4년 한 그러니까 훨씬 전에 따야지. 나 4년 2년 전에 팝이 땄어요. 예 잘나셨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잘났네. 내가 잘났네. 팝이 좀 약간 의문점이긴 해. 팝이들 사이에서 왜 도하는 팝일까? 아니 근데 그게 왜 의문점이야? 여캠들 팝인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의문점인지 알려줄까? 뭔데? 오늘 다시 거기 돌려봐. 아니
역행을 파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예 시청자가 작은 사람들은 한국 자체가 안 되니까 나한테 지랄하는 거야 족밥 새끼들이. 어? 오! 또 인방계랑 싸우는 느낌인데? 오. 지네가 뭔데 나랑 싸워? 아 근데 그 여자 비리들은 풍선일로 잘 맞잖아. 아니 오빠는 오빠 지금 셀린 말하는 거야? 어? 어? 셀린 말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셀린이랑 나 빼고 아니야. 역행 BJ 얼마나 많은데? 그래 많지. 역행 BJ. 어, 그래 맞아. 그래, 알겠어 알겠어. 난 도와가주자 팝이라고 생각해. 팝이 김 팝이. 어 그렇지. 어. 어. 근데 그 팝이 재심 살 때 도화 이름이 누락이 됐나? 팝이 재심사요? 아니야. 아니 너 재계약은 했어? 네. 재계약 다음 달에. 아 하지. 아. 무조건 해야지 아프리카지. 얘 놓치면 어떡해. 아 도화 계속. 근데 왜 너는 다 했어? 원래 다, 전부 다 달라. 계약하는 아. 일이. 응 그렇지 그렇지. 몇 번째 계약이야? 응? 두 번째. 어, 세 번째. 두 번째? 응. 두 번째. 세 번째는 어 두 번째. 아니야 세 번째다 세 번째. 근데 향이도 열심히 하다 보면 원정한 팝이 되겠지 뭐. 별로 팝이 별로 안 받고 싶은데 이제. 팝이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뭐야? 진짜 단순히 수수료. 돈 때문이야. 진짜 단순히 수수료 말고 없다. 어. 그러면 도화가 얘기하는 역캠 팝이의 장점. 수수료. 아니 사실은 파트너 BJ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회사로 치면 승진이잖아. 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한. 갖고 싶은 게 승진인 거고, 그래서 그런 건 팝이지 뭐 명예인 것도 맞고,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거 같잖아.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형은 파트너 BJ가 되고 좀 좋아진 점이 있나요? 나? 응. 너 있냐? 수수료. 명예와 수수료. 그치? 너희들은 별풍선 많이 받는 거 수수료 얘기 하잖아. 나 솔직히 내 입장에서 말해줄까? 뭐? 난 그냥 메달 하나 생긴 거야. 아니 근데 오빠 돈 많이 받잖아요 솔직히. 별풍선? 응. 못 받아 형. 맞아? 진짜? 시청자 인원 대비 진짜 못 받아. 아니야 나는 나 별풍선 받는 많이 받는 BJ는 아니지. 근데 요즘 BJ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알아? 어? 형 광고로 한 달에 2천씩 땡긴다더라. 아 아니야. 오빠 한 달에 별풍선 넘죠? 1억? 아니 1000만 눈 넘죠? 그래도 참 많이 버는 거지. 아니 갑자기 도화가 이렇게 1억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다. 1억 아니지. 형 광고료로 많이 받잖아. 아 근데 광고 섭외가 아프리카 광고팀에서 광고 섭외가 진짜 많이 들어오긴 해. 제일 많이? 뭐 그 사람들 말 그분들 말로는 1순위라고 하는데 잘 모르지. 어 그러면 형 단가가 얼마야? 단가는 최저겠지. 그런 거 말해주면 안 되지 않아? 어 말하면 안 돼. 아 진짜? 근데 아프리카에서 단가 유일하게 시부린 애들이 K랑 봉준이. 왜? 내가 근데 여기가 맥이 안 좋은 거 얼마 전에 봉준도 여기서 맥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근데 K가 원래 그런 거 잘 물어봐. 이거 얼마 받는데? 이런 아 그치. 어. 아 왜냐면 너무 그 수지 타사는 얘기 있잖아. 내 개인 방송을 하면 이만큼 버는데 뭐 30만 원 받고 나와달라 50만 원 받고 나와달라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나도 개인이 형한테 고마워. 아니 나는 근데 말이 돼. 난 그게 더 많이 버는 거야. 아 오빠 거짓말 하지 마요. 오빠 진짜 30, 50 받고 가요? 어? 진심이야? 너 왜 금액을 말하지 말라고 오빠가 금방 말했잖아. 나 말 안 했어. 30, 50에 아 난 30, 50에란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에 비해서는 그 나가는 게 낫다 이 말이지. 나 오빠 얼마나 받는 건지 알고 있어. 얼마? 대충 대략 얼마? 왜냐면 같이 공방 뛰었었잖아. 근데 이 형 옛날에 진짜 30, 50 받고 나갔어. 그래서 내가 30, 50이라고 그러는 거야 옛날에. 그때 베비 때 아니야? 그때 팝이 때야. 진짜? 이 형이 일주일에 여섯 번을 공방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랑 막 얘기하는데 형 도대체 공방을 왜 나가냐고 제가 막 뭐라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때가 나 근데 아. 오빠 그거야 뭔지 알아요? 근데 그거 아프리카랑 같이 의리로 가주는 거잖아. 아니 그럼 의리로 갔으면 이 형 상이라도 하나 줬어야지. 이 형은 작년에 뭐 했는데? 그렇지. 이 형이 BJ 중에 그래서 성태랑 결국, 둘이서 제일 초라해 보였는데.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니 상도 게... 한 번 못 받았다고 파트너 BJ인데 이 말이 돼? 나중에 받았어 하나. 뭔데? 아그 특별상. 아 그게 상이야? 얼굴 향아리 상. 아 그래 그것도 받는 게 어디야? 아, 그건 그냥 팬들이 준 거지 그거는. 그럼 나도 팬들이 달라면 안 돼? 난. 자 도와. 자 운영자님 저희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아니야 근데 나 오늘 하루만 대리 방송할게요. 어? 왜? 도와 집에 보내게. 예? 지금 저희의 컨셉과는 좀 약간 맞지 않는 방송인 것 같기 때문에 하루만 대리 방송할게요. 제 이제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방송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니야 제대로 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
그냥 망가뜨린다 생각을 해야지 내가 볼 때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나 아직 망가질 자신 있어. 자, 현재 14,000분 보고 계신데 추천과 즐거워치기 한 번씩 진짜, 부탁드리고. 아, 진짜 많이 보네.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덜 먹었나? 아니, 아니, 뭐. 너 나가서 먹어. 아니, 나가서 먹는 거 괜찮죠? 형? 아니, 아. 아니, 들으면서, 이렇게, 먹을게. 아니, 이거 치우고 얘기하게. 근데, 아, 아니, 그래. 근데 내가 볼 때 멘트 치는 것보다 밥 먹는 소리 내는 게 차라리 나. 아, 아, 어, 그렇게. 아니, 진짜 너무 숨이 턱턱 막혀. 어, 잠깐만, 이거 좀 열어야 돼. 숨이 턱턱 막힌 거 치고 너무 잘 쳐먹었는데, 걔야, 너? 아니, 이거 좀 얘기를 하고. 와, 진짜 잘 먹었다. 진짜. 이거 다 비웠어요. 술. 니가 먼저 나가면 내가 나가면 내가. 근데 형, 어? 우리 둘이 존나 쓰레기다. 왜? 둘이 치우는데 가만히 있어. 아이고야! 다행이다. 뭔데?